문제를 짚어라. 자, 이번에 나오실 연설은 우리 동아당 우리 홍문정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태국길을 사랑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혁명군 태국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부르고 만세 상창했던 여러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해야 돼. 태국기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부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혁명군으로 문재인을 이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대한민국을 바로잡았다. 위대한 태국기사리여, 애국 국민 여러분이 바로잡았다 구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탄핵을 묻고 가는 거 생각해 보시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면 자기 죄를 고해야, 잘못했다고 해야, 고해 성사를 해야 내 죄가 고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분할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힘을 합칠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탄핵을 막지 못한 제일 큰 죄인입니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은 탄핵을 막지 못한 홍문종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찬성해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대한민국 헌정 중단을 시킨 이런 가짜 보수 우파 세력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보수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혁명전 앞에서 혁명군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처단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탄핵은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구해 성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분응성까지 왔어요. 문재인은 끌어내줄 수밖에 없어요. 역사 앞에 처단될 겁니다. 좌파의 세력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처단할 것이며, 태국 혁명군 여러분들이 처단할 것이며,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처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기필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도 되죠? 지금 상태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힘을 합치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호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설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도로 설립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난을 몰아낸 5천년의 가난을 몰아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이북의 6천만 동포를 확실하고 분명히 해방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 통일의 속도에서 앞장서시다가 이 붉은 무리에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혁명군 대열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